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창작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한지로 만든 무대 소품에 전통 국악 연주까지 어우러졌습니다. 고동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빠를 찾아 험난한 모험길에 오른 한라궁이. 욕심 많고 사악한 이무기가 앞길을 막습니다. 야, 뭐 있어? 내가 쉽게 알려줄 것 같으니 얘들아! 험난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주인공 한라궁이는 아빠가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 뼈대로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야기꾼의 해설로 한편의 마당극처럼 꾸며진 무대.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국악 음악이 흥을 더합니다. 부평 문화재단이 만든 어린이 창작 음악극입니다. 우리 전통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습니다. 그 제주도 설화가 제일 연극적이라고 극적인 그런 요소가 제일 많았어요. 이건 조금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런 얘기를 갖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가 의미 있겠다. 부평 아트센터에서 오는 13일까지 키즈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미술 전시와 함께 신나는 콘서트 형식의 음악회도 준비됐습니다. 어린이날답게 어린이들이 보고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가족, 온 가족이 함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연휴가 된 어린이날. 인천을 벗어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히브로드 뉴스 고덕입니다.